예, 반갑습니다. 자, 아시아시드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저 멀리서 오셨습니다. 아시아시드에 가족시트 하려고 오셨고요. 저 티구안이라고 그러죠. 티구안 신형. 2세대 티구안이 오셨습니다. 멀리 당진에서 오셨어요. 자, 출고 당시에 보시면, 네, 여기가 다 페이브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뭐, 땅땅, 보시면 많이 때가 타 있고 지저분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직물입니다. 직물 출고하시자마자 그냥 직물로 타셔가지고 이렇게 부분 때가 많이 타 있습니다. 보였죠? 이 부분도 다 스크린이 가죽 스크린을 할 겁니다. 자, 시트를 이렇게 지금 탈거를 하고 있고요. 뜯어서 천연 가죽 시트로 저희도 교체할 겁니다. 이제 가죽 시트 하는 데가 점점 없어져서 멀리서 이렇게 좀 내방해 주고 있어요. 다 이것도 수제작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죽 시트 제작하는 게. 또 배우는 사람도 많이 없어요. 자, 시트 지금 전체적으로 탈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탈거가 돼서 천연 가죽 시트로 이제 교체되면 다시 리뷰해 드릴게요. 벤츠 S클래스 600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이것도 2열 시트는 이제 깨끗한데 1열이 많이 흐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리폼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티구안 직물 시트 되어 있는 겁니다. 벤츠는 이렇게 시트가 디테일합니다. 이렇게 에어 쇼바도 들어가 있고요. 에어로 잡아주는 겁니다. 이게 공기가. 얘네들 차 잘 만들었어요. 뜯어보면 독일체 제품들은 이런 데가 녹이 하나 다 없어요. 한국차들은 다 녹이 많은데 얘네들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시트 지금 탈거 들어가고 있고요. 또 드립도 이렇게 지금 구매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또 리뷰가 되면 멋진 영상 올려드릴게요. 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지금 일찍 오셨는데. 보호트림이라고요. 보호트림. 아까 여기 페이브릭 돼 있는데 여기를 다 인조 가죽으로 시공해 드렸고요. 가죽 시트는 아주 직물로 되어 있었던 거 그리고 가죽으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자, 문짝만 조립하시면 이제 출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거랑 비교해 보시면 많이 차이가 나실 겁니다. 티구안 2세대라고 합니다. 얘가 작업이 완료가 됐고요. 멀리 오셨는데 조심히 이제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구안 가죽 시트 순정형 완성을 했고요. 테스트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고객님 아셔서 내려가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